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와떼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진짜 연비 하나만큼은 이 차량 따라올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연비 효율성 좋은 차량, 그 다음에 독일 3사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3사 차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후륜 기반 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길, 빗길, 요즘 이 날씨에는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전륜 기반 차량으로서 눈길, 빗길에도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는 아우디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고요. 아우디 중에서도 중형, 네, 준중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바로 A4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4 차량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디자인 면에서는 솔직히 아우디 차량 정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하차감 면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1,0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늘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와떼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와떼에서 준비한 금액은 880만 원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4년 9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에요. 연식도 상당히 좋죠. 거기에 키로수 12만 7천 키로라는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호 차량의 A4 30 TDI 다이나믹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0km 후반대에서 20km까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연비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1,000만 원 미만대의 수입 세단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정말 가격 정말 저렴하죠. 진짜 연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880만 원, 진짜 부담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모님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들, 아드님들한테도 첫 차로도 정말 네,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일단 뭐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DRL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백화 현상도 전혀 없는 모습과 그 다음에 호불호 안 갈리는 화이트 바디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전방 옵션으로 전방 감지 센서, 헤드램프, 워셔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까지 앞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휠도 전체적으로 크게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앞타이어는 좀 달긴 했네요. 지금 앞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 20, 30% 정도 남았는데 좀 조만간 좀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은 살짝 여기 기스 하나 있는 거 빼고는 깔끔합니다.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틴팅 컨디션까지 짓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또 광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도 좀 더 보강되는 그런 사이드미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은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뒷타이어 많이 남았어요. 뒷타이어는 지금 거의 80%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어 같은 경우 앞타이어 바꿔서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일단 라이트도 제가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라이트 면에서는 진짜 아우디 네, 인정할 바죠. 네, 그 정도로 정말 멋스러운 LED 라이트까지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거기에 A4, 그 다음에 30 TDI까지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트렁크 일단 쇼버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우디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또 공간성, 네, 트렁크 공간인데 안쪽으로 정말 깊어요. 정말 깊기 때문에 뭐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그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진짜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살짝 휠기스 있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 빼고 진짜 외관 컨디션 800만 원 선이라고 생각 안 할 정도 정말 관리 잘 돼 있는 A4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호불호 안 갈릴만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특가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아요. 관리도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청결도 합격입니다. 담배 태운 차량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관리까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진짜 보면 볼수록 사회 초년생들, 아드님, 따님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요 정도의 컨디션이면 진짜 예, 추천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차량 옵션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옵션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전석 줘서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저희 국산차 준준형으로 보게 되면 이 금액대에서 찾기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요 차량에는 동일한
싼 가격이지만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또 위에도 또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썬루프도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성 부분 쪽에서 확실히 좀 더 차량을 네, 멋스럽게 보이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이렇게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들로 넘어오시면 핸들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우디의 특성이 핸들이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릴 만한 핸들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버튼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은 이제 모드 버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 버튼과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또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넘어오시면 중간에도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안에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후진을 놓게 되면은 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차할 때 전혀 부담 없을 그런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일단 스마트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이 차량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과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시면 MMI 컨트롤러 버튼까지 깔끔하게 버튼까지 현상 하나 없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까지 출중하게 들어가 있는 A4 차량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 흔적이 전혀 없네요. 네. 진짜 운데 찢어진 데 없이 아주 깔끔한 실내 컨디션까지 뒷자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분이 앉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녀분들이 이렇게 태우잖아요. 예. 고르기에는 정말 딱인 사이즈지 않을까. 정말 부담 없는 사이즈의 세단.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이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정말 연비 효율성 좋은 이 아우디의 디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관리도 잘 돼 있네요. 진짜 지금 정숙하고요. 잔 진동소 딱히 안 보이는 아주 관리 잘 돼 있는 A4 차량 엔진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룸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 진짜 제가 시간만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차량 구매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이고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매력적인 차량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한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 2014년 9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입니다. 연식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키로수 12만 7천 키로라는 준수한 키로수와 또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A4 30 TDI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진짜 연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88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청업체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A4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대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